진행해도 되나? 진행해도 되나? 아, 이거 지난번 했던 건데 다 지우고 다시 해야죠. 지웁시다. 지우고 합시다. 아, 이거, 아니, 이게 뭐, 대상 지우개가 있고, 픽셀 지우개였는데, 그 픽셀 지우개를 키우는 방법을 몰라요. 그, 크게 해서 지우고 싶은데, 한 번에 지우고 싶은데. 어차피 다시 쓸 건데, 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 다 지워가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화목에 5시 반부터 합니다. 둘은. 알겠죠? 오케이. 5시까지 올수 있다고. 학교 끝나고 최대한 빨리 와.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켤레복소수의 성질. 자, 왜? 쟤 때문에. 아, 일찍 와도 돼요. 일찍 와도 돼요. 일찍 와. 어차피 할 것도 없잖아. 학교 끝나고. 난한 4시부터 있는데. 3시, 4시. 그때부터. 왜? 자, 볼게요. 켤레복소수가 지금 지난번에 살짝 정리를 했었죠. A 더하기 BI 그리고 A 마이너스 BI.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였어 결국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하는 게 그죠? 켤레복소수였죠. 맞나요? 됐습니까?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나뉘는 게 켤레복소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깊게 하면 되게 복잡할 수 있어요. 일단은 자, 첫 번째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 성질들은 그럼 먼저 정리 좀 해야겠네.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놓을게요. 알파라는 켤레복소수가 그러니까 알파라는 복소수가 있었어요. A 플러스 BI라고 할게요. 그리고 베타라는 복소수가 있었고 그게 C 플러스 DI라고 놓을게요. 됐니?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알파 반은 당연히 A-BI일 거고, 베타 반은 C-DI일 거야. 그죠? 맞니? 첫 번째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 두개 합의 바야. 오케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복소수가 있었고, 그 복소수의 켤레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각각의 켤레를 더한 거랑 같대요. 됐니? 켤레는 그치, 분배 가능하다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넣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치?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의 바야. 오케이? 두 복소수를 곱해서 바를 한 건, 또 이게 성립한대요. 알파 바 곱하기 베타 바랑 같아진대요. 여전히 분배가 같대. 분배가 성립한대요. 되니? 당연히 교환도 같을 거고, 그죠? 원래 복소수 자체가 교환이 성립하니까, 그죠? 결합도 성립하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분배까지 성립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의, 오케이. 알파분의 베타,
라는 복소수를 구해서 그 전체의 바를 한건또 뭐랑 같대요? 알파바 분의 베타바랑 같대요. 각각의 켤레를 구해서 오케이? 그걸 나눈 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성질을 이용하라는 건 분배 법칙이 성립함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니? 자, 근데 그럼 정리하자. 뭐냐면 켤레 복소수 문제가 나왔어. 켤레 복소수를 가지고 이제 막 연산을 하래요. 오케이? 됐니? 먼저 첫 번째는 그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먼저 해볼까? 정리가 가능한가에 관한 생각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뭐냐면 직접 알파는 a 플러스 bi 그리고 베타는 c 플러스 bi로 놓고 오케이?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지? 되겠니? 될까요? 대입해서 정리하고 움직이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기본적인 골자인데 어떤 문제들이 있나 한번 보죠. 먼저 보면서 잡아봅시다. 여기랑 저기랑 있구나. 자, 일단은 여기 문제를 한번 보면요. 이게 결국에 뭐가 대자로 얘기했냐면 12 플러스 9i의 반대. 그럼 그건 12 마이너스 9i일 거야. 그죠? 바니까. 돼요? 되겠니? 자, 그러면 얘 정리부터 해야 된다고. 오케이? 이게 이제 이 정리를 하는 방법이 실수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모에 뭐가 있는 거? 복소수 허수가 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럼 1 플러스 i분의 2x가 있고요. 여기다가 얘 항상 켤레를 곱해줘. 1 마이너스 i를 곱해줘. 될까요? 여기 1 마이너스 i분의 y에다가 1 플러스 i를 또 곱해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분모가 이제 뭐가 되니까? 2가 되니까, 그치? 여기도 2니까 그냥 한꺼번에 쓸게요. 2x 더하기 y. y 마이너스 2x 됐죠? 그러면 실수 부분은 2분의 2x 플러스 y고 허수 부분은 2분의 y 마이너스 2x인데 이게 10이고 얘가 마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x 더하기 y는 24고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마18이야. 그죠? 두 개를 더하면 2y는 42. 그래서 y는 21. 그죠? 2x는 몇이야? 3인가요? 두 개 더하면 아, 여기 마이너스 18이구나. 두 개 더하면 잠깐만. 2y가 3이죠. 맞니? y는 2분의 3인 거죠. 그죠? 아니, 아니, 잠깐만. 여기 내가 지금 잘못 썼는데 여기 마이너스 18이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y는 3이잖아. 맞죠? 아, 6이니? 미안하다. y는 3이네. 그리고 2x는 몇이야? 그럼 21이네요. 그죠? 맞죠?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럼 얘 더하기 3y면 9니까 30 답이겠네요. 돼요? 될까? 자, 얘도 한번 볼게요. 개수가 실수인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네. f1 플러스 i는 3 마이너스 i래. fx가 모르긴 몰라도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일 텐데 1 플러스 i를 넣으면 3 마이너스 i래요. 되니? 야, 이거 그리고 F0은 몇이래? 2래. 됐니? 될까? 그럼 넣어볼까요? A 1 플러스 I의 제곱 더하기 B
1 플러스 i 플러스 c가 3 마이너스 i야, 그치? 쭉 쓸게요. 얘는 2i가 되죠? 그죠? 그럼 얘가 결국에 무엇이 되냐면 2ai고요. 얘는 b 플러스 bi 플러스 c고 그게 3 마이너스 i였어. b 더하기 c고 2a 더하기 b고 니가 3이고 니가 마이너스 1이고 그죠?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0을 집어넣으면 c는 몇이었다고 2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c가 2니까 그죠? b는 몇이고 1이고요 그죠? b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1이죠. 돼요? 그러니까 fx가 떴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였다는 거 그죠? 그럼 여기다 i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마마 플러스 1이 될 거고 1 더하기 i 더하기 2 그러면 3 플러스 i죠. 그죠? 될까요? 자 그러면 3 플러스 i분의 10이니까 3 마이너스 i 3 마이너스 i로 곱하죠. 오케이. 그럼 9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10이 되지 얘가. 맞니? 그럼 10, 10 죽이니까 몇이 돼? 3 마이너스 i가 되겠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본 게임은 이쪽이야. 자, z의 켤레복수수 z 반에. z 몰라. a 플러스 bi야. 그럼 z 반은 a 마이너스 bi야. 오케이? 근데 z랑 마이너스 z 반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i랑 같았대. 얘랑 얘랑 같았대. 오케이? 그럼 a랑 마이너스 a랑 같은 거니까 a는 0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0 아니면 순환수입니다. 그죠? b는 모르니까. 그죠? 일단 실수 부분이 0이잖아. 그죠? 허수 부분도 0이라면 0일 거고. 아니면 순환수겠죠. 그죠? 자, 두 개 같으면 이게 지금 z랑 z바랑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으면 a는 됐고 B랑 마B랑 같으니까 A는, 그러니까 B는 0인 거죠. B는 0이니까 Z는 실수다. 맞네요. 그죠? 디귿. Z 곱하기 Z바가 0이야. 그러면 Z 곱하기 Z바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그게 0이었다는 거. 그죠?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자, 실수라 그랬죠, 모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모두. 즉, A와 B 모두 실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실수를 제곱한 것끼리 더해서 0이었다는 거.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커 놨잖아. 그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를 더했는데 0이었다는 건둘다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A도 0, B도 0이니까 Z는 0이다. 얘도 맞겠네요. 그죠? 될까? 될까? 자, 얘는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은 몰라. 해봐야지.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B이고요. Z바의 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이고요. 두 개를 더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의 몇 배? 두 배인데 이게 0이었다는 건 a랑 b랑 혹은 이게 맞는 이게 a는 b 또는 a는 마 b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죠? 근데 그게 0인지 아닌지 모르죠? 맞죠? 그리고 a 자 z 곱하기 z바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실수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였고요 얘는. Z를 A 더하기 BI라고 설정한 후에 그래서 대입하고 나서 A, B를 그치 단서를 잡아내는 문제였고요. 오케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자, 얘도 볼게요. 얘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다른 파트의 문제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긴 아직 없네요. 뒤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실수가 아닌 두 복수수 z 오메가에 대해서 z 더하기 오메가와 z 곱하기 오메가가 모두 뭐였을 때 실수였대요. 자, 기억 볼게요. z 바 더하기 오메가와 z 더하기 오메가 바가 모두 실수였다는 거. 얘랑 얘랑 지금 서로 무슨 관계야? 켤레 관계야, 그죠? 그죠? 맞나요? 맞니? 두 개가 서로 같나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니야? Z 더하기 오메가랑 Z 곱하기 오메가 같으면, 자, 볼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놔버리자.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을게. 오메가를 A, 아니, C 플러스 DI라고 놓을게. 그럼 Z 반은 A 마이너스 BI고, 오메가 반은 C 마이너스 DI. 그치? 두 개를 더했다는 건, 더해서 실수였다는 건.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I잖아. 그러니까 지금 B 더하기 D가 지금 몇이었다는 거? 0이었다는 거. 맞죠? 맞나? 그리고 두개 곱한 건 여기만 볼게요. AD 플러스 BC 또 몇이야? 0이었다는 거 아니야? 맞죠? 맞습니까? 실수였다는 얘기는. 그때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얘가 Z 봐. A-BI 더하기 C 플러스 DI.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했고요. 이렇게 한번 하면 A 플러스 BI, C 마이너스 DI인데, 맞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 되시고, A 플러스 C 플러스 마이너스 B 더하기 DI고, 그죠? 얘를 정리하면 A 더하기 C 더하기 B 마이너스 DI인데, 그죠? 이게 같은지를 본다는 거 아니야? 앞에 실수 부분은 같은데, 허수 부분은 지금 서로 부호가 반대죠. 맞아? 마이너스 b 더하기 d도 0이니? 몰라요. 그죠? 모르죠. 그래서 틀린 거죠. 맞아? 될까? 그 다음 지금 얘네 둘도 지금 저 무슨 관계야? 편례 관계 아닌가? 그죠? 될까? 지금 봐봐. 얘가 말하고 있는 게 결국 z 빼기 z 바랑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랑 같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를 묻는 거잖아. 넘어가면, 얘 일로 넘어가고 얘 일로 넘어가면. 그지? 맞니?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씨.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Z 더하기 Z바랑 아니지 얘 일로 넘길게요. Z 더하기 오메가랑 Z바 더하기 오메가 바랑 같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 말인즉슨 뭐야? Z 더하기 오메가 그죠? 그리고 Z바 더하기 오메가 바지. 근데 지금 봐봐. 여기도 AC 더하기 B 더하기 DI고요. 여기도 A 더하기 C 빼기 B 더하기 DI인데 B 더하기 D가 0이었으니까. 그죠? 맞니? 얘가 실수라며? 그럼 얘도 실수죠. 그리고 서로 같겠죠. 왜? 허수 부분은 0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나 마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맞다는 얘기죠. 돼요? 될까요? 자, 디귿 볼게요. 그래, 실수면, 오케이? 어떤 복수가 실수였으면, 개나 개의 켤레나 똑같다는 거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될까? 되니? 자, 근데, 얘는 그게 되나? 리을? 리을은 보면, 얘랑 얘랑 지금 켤레잖아. 그러니까 즉, Z 곱하기 Z, 그러니까 오메가 바가 실수인가를 묻고 있는 거야, 그지? 맞죠? 그럼 Z 곱하기 오메가 반은? AC 플러스 BD BC 마이너스 ADI인데, 그지? 얘가 0인 건 알겠어. 근데 얘도 0이냐고. 그죠? 그건 모르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틀리죠. 그래서 뭐가 되는? 니은과 디귿 되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그 성질을 이용하면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해줘.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니? 될까요? 될까요? 한번 더. 자. 아이의 거듭제곱. 오케이. 자, 아이가 가진 성질 주기성.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죠? 유액이요. 유액이. 아이는 몇 주기? 4주기. 그죠? 네 번마다 같은 게 반복될 거니까. 빨리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지를 체크합시다. 알겠죠? 맞아요. 그리고 주기의 합은 몇입니다. 0입니다. 라는 것도. 오케이? 될까? 자, 그 기본적인 골자고요. 이제 나는 이 얘기를 할래요. 아이의 친구들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이랑 비슷한 놈들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그 놈들은 주기성을 가져. 그리고 자주 나와서 그냥 암기해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오케이?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진짜 기본부터.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예요. 얘는 주기성을 갖고 있진 않지만, 오케이? 얘를 그러면 1 이렇게 할까요? 1 플러스 i의 4승은 마이너스 4. 1 플러스 i의 6승은 마이너스 8i. 1 플러스 i의 8승은 16i, 16. 그죠? 될까요? 이게 반복되겠죠. 될까요? 앞에 숫자는 2의 거듭제곱으로 쓰시고, 뒤에 i의 거듭제곱만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마찬가지로 1-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고, 1-i의 4승은 그래서 몇이고? 마이너스 4고, 1-i의 6승은 8i고, 1-i의 8승은 16이고, 이게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돼요? 자, 두 번째. 얘입니다. 1-i분의 1 플러스 i는요, 오케이? 뭐가 되냐면, i가 돼요. 실수화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봐봐. 1-i분의 1 플러스 i잖아. 됐니? 여기에 1 플러스 i, 1 플러스 i로 곱해주면 여기가 2고, 여기 2i가 되죠. 그러니까 몇이지? i야. 그럼 빨리 얘를 보고 i로 고쳐서 풀 거라고 우리는. 알겠니? 그리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야. 그치? 거꾸로 해버리니까. i, 마이너스 i도 몇 주기야? 4주기야. 그치? 맞나요? 됐어요? 세 번째.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는요. 오케이? 빨리 이걸 제곱하면 2분의 2i가 돼서 이게 i예요. 오케이? 즉,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4승은 마이너스 1이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6승은 마이너스 i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8승은 1 돼서, 아, 얘는 몇 주기? 8주기예요. 오케이? 잠깐만. 자, 얘는 i분의 1이랑 같아요. 당연하겠죠. i랑 마이너스 i랑 곱하면 1이죠. 그죠? 역수 관계입니다. i분의 1도 빨리 마이너스 i로 바꿔서 풀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도 2분의 마이너스 2i라서 마이너스 i거든. 될까?
그러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4승은 y이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6승은 i고, 그리고 루트 2분의 1마이너스 i의 8승은 1인 거죠. 얘 또한 몇 주기? 8주기였던 거 기억하시고. 오케이. 될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3주기 오메가, 그리고 6주기 오메가. 이것도 꼭 알아야 되는. 3주기 오메가는 뭐냐면요. 3주기 오메가는 뭐냐면, X3승은 마이너스 1은 0. 오케이? 그리고, 이게 X3승 마이너스 1을, 우리 인수분해하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잖아. 곱셈공식 사용하면. 그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허군을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바로 부를 거. 알겠니? 즉,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반요. 2분의 마일, 뿔마 루트 3i가 돼요. 돼요? 되나니? 될까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첫 번째. 오메가 3승은 1이에요. 얘 근이니까. X3승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니까.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오메가 바의 3승도 1입니다. 그래서 3주기 오메가로 불러요. 오케이? 되겠니? 자,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입니다. 오케이? 될까요? 즉, 여기를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여기를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이렇게 놓는다면, 그리고 요거까지 포함된다면, 요인의 둘이 의미하는 건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3차는 1로 바꿔 버릴 거야. 그죠? 그럼 3차 밑에 있는 2차, 1차들은 2차를 1차로 바꿔 버릴 거야. 그래서 모든 식을 1차식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게 일단 목적이야. 알겠니?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주기합은 0이었던 것도, 세 개씩 순서대로 세 개씩을 더하면 항상 0이었던 것도 이용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근과 계수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냥 이걸 더해보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일 겁니다. 얘가 또 말하고 있는 건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역수관계입니다라는 걸쓸 거예요. 쓰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꼴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냥 뭐 어떤 복소수가 이렇게 생겼대라고 문제가 그냥 툭 등장을 하니까 이 꼴을 당연히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걸 보고 오메가인지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그 문제를. 알겠니? 자, 6주기 오메가는요. X3승 플러스 1은 0. 또는 얘를 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허근이에요. 됐니? 근의 공식을 써서 정리를 하면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3i예요. 계산하면 오메가와 오메가 반.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메가 3승은 자, 봐. 오메가 3승은 마일이고 오메가 바의 3승도 마일이라, 즉 오메가 6승은 1이고 오메가 바의 6승도 1이라서, 그래서 6주기예요. 오케이? 6승마다 1이 되는 얘기니까. 될까요? 되겠니?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에요. 될까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자, 얘도 말하고 있는 게 차수를 다운시키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오케이?
이 아이의 친구들의 전반적인 건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주기내의 모든 값들로 계산이 가능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거든. 오메가 1승은 오메가고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여기까지 맞죠? 오메가 3승이 지금 몇이라고 했어? 마일이죠. 맞지?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오메가 4승은? 오메가 3승에다가 오메가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죠. 맞죠? 오메가 5승은? 오메가 3승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리고 오메가 6승은 몇이었다면? 1이었다면? 그래. 이 여섯 개의 값들 중에 다 하나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고. 알겠니? 돼요? 될까?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0이고, 이렇게 더하면 0이고, 이렇게 더하면 0이니까 여섯 개다 더하면 0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까지 나와요. 봐봐. 세 개씩, 세칸 차이 나면 지금 서로 부호가 반대야, 그지? 세칸 차이 날 때마다 서로 부호가 반대잖아.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에 n 플러스 3승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마이너스 오메가 n3 마이너스 오메가의 n승이 되랑 같아. 오케이. 3승마다 뭐가 된대? 그치. 마이너스가 된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봐도 1입니다. 얘도 6주기도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거야. 알겠니? 될까? 오케이. 지금 쓴 것들은 웬만하면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 자, 얘는 4개씩 더하면 0이라며. 그지? 3의 배수인데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16까지 더해줘. 그러니까 4개씩 네 묶음이 있는 거지. 그럼 얘는 0이라고. 그죠? 이렇게 순서대로 4개니까 얘도 0이. 아, 그냥 0이구나. 오케이. 돼요? 되겠니? 자. 얘도 볼게요. 아예 n승까지 더하는 거래. 오케이. 그럼 4개씩 묶어서 더하면 0이잖아. 그지? 될까? 그러니까 F4가 0이에요, 그죠? F8도 0인 거죠. 그 다음 4개니까. F12도 0인 거죠. 4개씩 하니까, 그치? 그러면은, 그치. K는 4의 배수인데, 100 이하의 자연수라며. 맞지? 몇개 있어? 100 이하의 4의 배수. 25개. 답이죠. 끝나죠. 될까요? 쉬워요. 볼게요. 자, 얘 보고 바로 바꾸셔야 돼요. 얘 마이너스 i예요. 얘 보고 바꾸셔야 됩니다. i예요. 오케이? 2047을 빨리 어쨌건 4주기니까 4로 나눕니다. 오케이?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죠, 얘는. 그죠?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야? 1이야, 그지? 맞나? 2049를 4로 나누면? 그러면 마이너스 i의 3승 더하기 i의 1승이거든. 근데 얘가 마이너스 i 3승 하면 i거든. i 더하기 i니까 2i인 거죠. 끝나버리죠. 오케이? 그다음 얘도 1 플러스 i는 그대로 주지 말고 빨리 1 플러스 i를 제곱해야 돼요. 그럼 제곱의 n승이라고 본다면 얘가 2i의 n승이거든. 그럼 얘가 지금 2의 n승 곱하기 i의 n승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분배를 한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거랑 같다는 건 n이
아이의 엔승이 아이였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아이의 엔승이 아이랑 같은 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아이들이야. N은 1이거나 5거나 9거나 쭉쭉쭉 가는 거죠. 50 이하래. 49까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몇개 있냐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아이들을 잃었고요. 13개 있네요. 될까? 오케이. 자, 얘는 몇 주기? 8주기 바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아이의 친구들. 오케이. 될까? 그럼 아이의 백승은 아이의 아니, Z의 백승은 Z의 4승이랑 같아요.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니까. 오케이. 그럼 8주기고 루트 2 플러스 i의 제곱이 z의 제곱이 몇이니까? i니까 그죠? z4승은 마이너스 1이었어 그죠? 맞니? 그럼 마이너스 1이 a 플러스 bi 곱하기 z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면 맞니? 돼요? 그럼 루트 2분의 1로 정리한 다음에 a 마이너스 b 그리고 ai 더하기 bi a 더하기 bi 이렇게 된 거죠. 돼요? 그럼 얘는 0이어야 되고 얘는 지금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루트 2여야 되지. a 더하기 b는 0이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어야 그지? 아니 마이너스 루트 2여야 그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a는 마이너스 루트 2, 즉 a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고 그죠? 일단 끊어야겠다. 그럼 잠깐만, b는 몇이 돼? 2분의 루트 2죠.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죠?